이것이 지금 무력망릉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볼게요. 잠깐. 어마어마합니다. 이 작품은 여러 가지 동물이 하나로 된 그 무력망릉을 보호해주는,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동물입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이제 이렇게 지금 무령왕이고 여기는 왕비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보세요. 이 왕이 쓰던 그 관에 그 액세서리 너무 예쁘죠? 여기는 왕비. 왕비. 그런 식으로 보세요. 뭐 많아요. 기가 막힙니다. 이 백제 문화가 일본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요. 보세요. 다 머리를 놓는 곳, 그다음에 저기 지금 벨트, 다리를 놓는 곳, 이렇게 놓여 있었대요. 관 안에. 대충 한번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를 저희가 떠나서 이제 저기 동학사로 갑니다. 좋아 맘 드렸어요.